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한국 유전자협회 심연호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열화와 같은 성원에 많은 분들이 유전자사가 되겠다고 교육을 많이 받고 계세요. 이게 미래 사업이고, 미국에서도 10대 부상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전자사를 따고 나면 그죠? 뭐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내가 그거 따야 하는지, 따서 뭐 했으려고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지, 유전자사를 따서 유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든지,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유전자협회 신연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이제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 전화를 주셔서, 그러면 이거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이제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유전자 DNA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어떤 예를 좀 들어드려야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럭키 세븐 일곱 가지. 네네. 뭘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유전자협회 말고 또 제가 이제 따로 운영하는 식품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품법인에서 유전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거기 한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뭐 이거는 질병이나 암이나 이런 병원에 이제 가서 할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제 직접 의뢰 방식으로 할수 있는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병, 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에 그 비만 이런 것에 따른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헤어, 이제 그 탈모나 원형 탈모, 그다음 모발 굵기가 가느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예방 차원에서 이제 탈모에 관련돼 있는 좋은 이제 또 식품군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이제 좀 이제 민감하시고 트러블이 좀 많으시고 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피부가 이제 조금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으로 이렇게 안 좋게 나오신 분들도 또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부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비만. 그러니까 비만은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흔히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근데 정말 실제로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비만이 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비만에 맞춰져 있는 또 프로그램 하나. 그래서 저희가 한네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식품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대용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식품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뭐 미래학에서도 네네네. 이제 옛날에는 여덟 끼 먹다가 그죠? 네네. 옛날에는 가다가 뭐 열매 있으면 하나 따먹고 온 신들이 그죠? 그러다가 농사 짓다가 그다음에 네네. 사네끼 먹는 게 말이 앙뚜아네트시절에 네 끼. 저녁에 파티하면서 12시까지 네 끼. 요즘에는 두 끼.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콩담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식품을 한끼 내지 두 끼로 섭취한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식사 준비도 하시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그런 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아이들 출가시키고 이제 두 부모만 남았는데 이렇게 막세 끼를 다 만들어서 먹는 걸 너무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대용식 요런 이제 그 간편식 이런 쪽에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한테 맞는 제품을 내가 꼭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셔서 또 대용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식품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곡물이라고 해서 곡물류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곡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TV 이렇게 보면은 뭐 타모트 뭐 이런 것들도 새로 나오고 뭐 귀리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곡물들 이런 게 이제 해외에서 또 많이 들어오는 곡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법인에서 이제 또 직접 이제 그거를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슈퍼 곡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곡물들을 또 이제 거기에 연계되는 유전자 검사의 유전자 소인에 맞춰서 그런 곡물들도 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해서 구독을 해서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매번 주문하시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구독을 아예 해서 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알아서 그렇죠. 배송을 해주는 1년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그런 한 번씩. 것도 저희가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품류에 대한 약간 구독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회원 모집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의 또 수익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뷰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샵, 그다음에 뭐 두피 마사지를 주로 하시는 뭐 그런 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뷰티 쪽에 관련돼 있는 뭐 화장품을 이렇게 취급하시는 자기에게 딱 분들이라든가. 맞는 네네네. DNA 상 그래서 이제 맞는. 그런 거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아, 이걸 유전자 맞춤으로 가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유전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화장품도 그렇고, 뭐, 두피 케어도 그렇고, 피부 이제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뭐, 피부 관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분한분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피부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분들은 또 피부 쪽의 전문가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유전자 공부를 해서 접목시켜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간판 귀퉁이에, 그죠. 네네네. 유전자 유전자 맞춤 맞춤 헬스, 네, 뷰티 뷰티. 케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피부 예. 관리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 맞춤 이제 뷰티 다른 케어를 한다거나 업체에 비해서 똑같아요. 경쟁력이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다 차별화를 원하시고 갈수록 이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은 가장 개인 맞춤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건 DNA 맞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뷰티 자격증 네네.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럼요. 따기 힘들면 딴 네네네.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유전자 협회에 네네네. 이 컨설턴트들이 계속 유전자사를, 배출이 되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고용해서 고용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업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돼요. 그샵 안에다가 이제 저희 이제 디플로마도 걸어 놓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이제 샵 앞에 이제 그 들어가는 출입구에 이제 우리 한국유전자협회 우수 회원사 명판을 드려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 공부를 하신 분을 한명 이상 고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원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원들 중에 누구 하나를 이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명판을 걸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런 뷰티 쪽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제 유전자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그냥 뭐 이렇게 CF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뭐가 몸에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왜 우리 또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가 좋다 하면 막 우우하고 다 그렇죠. 뭐 몰려가서 그걸 좋다 또사 해서 한몇 먹잖아요. 개월 그것만 계속 먹다가 또 먹고 내 네,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보면은 정말 그 건강 기능식품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막 수십 가지를 먹는 분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음식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되고 이제 꼭 음식 말고 보조적으로 어떤 보조식품을 이제 먹어야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유전자 맞춤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담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저희하고 차별화 시키는 이제 그런 그 맞춤형으로 할수 있는 그렇게 접목이 됩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유전자 공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네네네. 진짜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어린아이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로부터 이 아들이 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이런 게참 좋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쉽게도 미성년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수 없게 돼 있어서 이제 병원을 통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병원을 안 통하고서는 조금 그게 이제 어려워서 미성년자 몇 살까지요? 네네네. 만 19세까지요. 만 네네네. 19세까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규제가 풀리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이렇게 규제를 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풀리거나 하면은, 정말 아이들 진로 적성, 그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이과 성향인지, 문과 성향인지, 뭐 좌뇌나 우뇌나, 이제 이런 쪽에 어떤 게더 개발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따라서 이 아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또 타고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을 봐서 아이한테 항상 건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알려줄 수 있고, 그 건강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도 부모님들이 또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할수 요즘에는 있고. 그러면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뭐 그렇죠. 전공해야 되는지, 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은, 난 뒤에 무슨 사업해야 되는지 또는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 것들 이제 상담해 주면 되겠네. 우리 이제 그 미래 포럼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막 없어질 직업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접목해서 이제 저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유전자 검사와 또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진로 상담 길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게 분명히 접목이 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운동 쪽 스포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필라테스, 뭐 요가, 그다음에 뭐 이런 피트니스 같은데 트레이너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쪽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그쪽에서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뭐 경쟁력이라는 게 별로 없이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도 그런 그분들한테 가서 기대하는 거는 뭐 그냥 다이어트 아니면 뭐 근육을 붙여서 뭐 예쁜 바디를 만드는 거뭐 이런 쪽에만 이제 좀 치우쳐져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유전자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 그 유전자 검사를 접목해서 이제 운동에 관련돼 있는 항목들을 이제 개개인이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이분들한테는 어떤 운동이 맞는지 그렇죠. DNA 검사하면 이 사람은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네네 있고 뭐 운동 그렇죠. 그리고 진짜 유산소 맞춤. 운동이 맞는지 근력 운동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운동을 할때 내가 똑같은 운동을 해서 나한테는 별로 득이 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득이 안 되는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 더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본인한테 맞춘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그런 운동 쪽에 계시니까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신데 유전자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이제 저희 공부를 통하고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서 유전자 맞춤형 개인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나 스포츠 이런 쪽 계통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가 그렇죠. 될것 옆집하고 같아요.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위가 그럼요. 있는 거죠. 그래서 DNA 아예 DNA 유전자 맞춤형.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이제 뭐 헬스클럽이 될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요가 선생님이 될수 있고 이제 그런 계통으로 또 접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 이제 컨설턴트나 아니면 이제 저희 또 지사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씩 분양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그 링크를 이제 본인 거를 걸어서 이제 주변의 고객들한테 아니면 뭐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이제 링크를 이렇게 통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이제 유전자 검사 연구소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개발한 유전자 맞춤형 제품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좋은 기능성 치약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 일반 식품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뭐 뷰티 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총 망라해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요, 제품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큰 이제
커다란 온라인으로 플랫폼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컨설턴트나 아니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지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이제 다 분양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에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이 선정릉에 있어요. 그래서 선정릉에서 이제 소규모로 뭐한 5명 이하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하시기에는 너무 이제 오래 또 이제 전화 통화하시기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박영수 미래 TV를 보시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그 조회, 그 홈페이지에 접속 그 양이 이제 초과가 돼서 한번 이제 다운도 그럼 됐죠.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많은 분이 이렇게 검색을 동시에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회 이제 하시고 검색하시고 하는데 이제 접속량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전화 통화를 하셔서, 그것도 있고요. 저희 네네. 출판사에서 세계 미래 보고서 아, 2021에 지금 네네. 유전자 협회를 한줄뭐 네. 달고 좀 네. 미래에 외국에서 유전자 사의 네. 역할 뭐 달아나 아, 했더니 네. 아마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출판사로 지금 엄청나게 연락들이 아, 와서 그게 또 네. 저한테 연락이 아, 오고 그러셨구나. 네. 그런 그래서 저희가 좀 상황입니다. 당황했었어요. 예, 그래서, 네, 다운이 다운이 될 정도. 돼버려갖고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그거를 이제 용량을 조금 더 해서 복구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전화 문의를 하셨는데, 전화를 이제 하신 분이 한 분이 막 거의 30분씩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계속 통화 중이 걸려서 안될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저희 이제 협회 그 사무실로 이렇게 미리 연락 주시고, 이제 인원을 저희가 5명 이하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사회적인 그렇게,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죠? 네네. 그래서 5명 이하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룹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락 주셔서 이제 일정을 좀 잡으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희는, 보니까 그러면 종합판이 그죠? 온라인 쇼핑, 네네, 홈쇼핑 같은 맞아요. 거예요.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 쇼핑에 지금 뭐 식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죠? 자기 물건을 거기 올릴 수 있고 분양받아서 그다음에 뭐 뷰티 하시던 분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링크를 시키면 유전자 맞춤형 뷰티, 유전자 맞춤형 운동, 유전자 맞춤형 진로 상담 이런 것들을 각 지방에서도 지금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그분들에게 무슨 뭐 지사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분들을 지역마다 담당자를 좀한 사람씩 두지 않으면 지금 홈피가 다운되고 그죠?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업무할 수 없을 그래서 정도로 연락이 맞아요.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그 인구 밀도에 따라서 뭐 서울 같으면 이제 몇개 지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좀 없는 쪽에서 지방 같은 곳은 뭐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이제 지사를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지금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90개를 더 이제 해서 한 10개 정도까지만 이제 지사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지사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저희 교육 과정을 이제 저희가 막 홍보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그분들이 일반 사업자 등록이 있으셔야 돼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과정 모집도 하고, 유전자 검사도 판매하고, 또 저희 이제 식품법인에서 나오는 유전자 맞춤형 제품도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시는 거를 같이 할수 있고, 회원 모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독 경제 회원 모집도 오프라인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주시는,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띠신 그런 이제 지사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마인드가 서로 맞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나 이렇게 저희가 지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하고 같은 그런 이제 마인드가 좀 맞으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쵸, 지사를 문제의 소지가 모집합니다. 있는 뭐 이런 네네. 사람들은 좀 그거는 배제해 이제, 주세요. 제 이름이 그렇죠. 들어가는 이런 네네네.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잘 감안해서 이제 잘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사 모집에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화요일, 목요일 2시에 그렇게 해서 저희랑 같이 그런 이제 주소까지 아예 설명. 네네. 해봐 주세요. 네, 선정릉역 쪽에 있고요. 봉은사로 57길 42번지입니다. 선정릉역에서 이제 한 5, 6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일정을 그 대신에 일정은 미리 예약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인원수를 5명 이하로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와서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상담센터를 본인이 그죠 운영을 해도 네네네. 되고 네네. 이미 식품, 뷰티, 뭐 운동,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네네. 고용을 해도 좋고 그죠. 그죠 바로 상담사, 접목이 DNA사 가능하죠. 아니면 네네. 접목을 해서 이제 간판 옆에 네네. 할수 딱지 있죠. 붙여서 DNA 또는 네. 유전자 맞춤형 네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할 수도 네네. 있고 네네. 쇼핑몰에 뭐를 이제 하나 네. 분양을 받아서 자기 물건 그냥 지금 팔고 있던 물건을 그죠? 그게 다 같이 모아가지고 유전자하고 관련된 얘기에 계량을 하든지 좀 변화시켜서 할 수도 있고 바빠지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어떻게든지 이렇게 수익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이분들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제 컨설턴트에 도전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도 구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정말 건강을 위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내 건강, 그다음 우리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독 모델로 해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회원 모집을 해 놓으면 계속 소비되는 거잖아요. 이게 먹고 바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뷰티 앤 헬스 이런 쪽은 이제 계속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회원 확보를 뭐한 지사당 한 100명 정도만 해놔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런 제품이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수익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걸좀 연구를 해서 좋은 제품들을 이제 사실 개인이 어떤 제품을 취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렇게 뭐 초도 물량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달에 그래도 얼마 이상을 뭐 어디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뭐 초도 물량이나 이런 개념도 없고요. 이제 본인이 물건을 뭐 이렇게 집에다 쌓아놓을 일도 없고 저희는 그냥 회원 모집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송이나 이런 물류나 이런 배송 이런 것들은 다 본사에서 다 직배송으로 회원들한테 직배송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유통 쪽에 이제 그런 물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좋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와서 설명 들으시고 자세한 이제 내용들은 그쪽 하실 때 저희가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미래형이고, 지금, 그죠? DNA, 검사는 국가가 이제 이번에 독감 백신 다 마치듯이 맞아요. 다 이제 의무적으로 이미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전 그래서, 국민 예, 전부의 DNA 유전자에, 검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DNA 검사를 하면은 DNA 설명은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그렇죠. DNA사 또는 DNA 컨설턴트가 많이 필요한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한국유전자협회 심연호 회장님께서 럭키 7, 7가지 만약에 관심이 유전자사 자격증을 따면 이런 사업을 할수 있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